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유정 유청희 원장입니다. 2020년 4월 3일 금요일 건강유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기농 허브 전문 사이트인 오가닉 팩트에 실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연이 부족할 때 나타난 증상, 그리고 아연이 함유된 음식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연은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성분이면서 동시에 면역계 작용에 있어서 필수적 성분인데요. 아연은 면역세포에 작용하고 염증 반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아연이 부족할 경우 면역 기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은 폐렴을 포함한 감염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아연은 감기의 지속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연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연 결핍은 채식주의자 또는 완전 채식주의 하시는 경우처럼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음식에 높은 함량의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우리 신체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모, 식욕의 변화, 기분의 변화, 치유 속도의 감소, 만성 피로, 소화의 문제, 신경계 기능 장애. 이런 증상들이 아연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아연 함량이 높은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고기, 목초로 사육한 쇠고기, 시금치, 병아리콩, 굴, 강낭콩, 새우, 요구르트, 버섯 등이 아연 함량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채식주의자 외에 장 누수 증후군 또는 위와 장 트러블로 인한 소화장애로 고통받는 분들 역시 음식을 통해 아연을 섭취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아연을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통해서 아연을 섭취해야 할 텐데요. 아연은 하루 40mg을 넘지 않도록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주말에도 건강하게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요정은 일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